여러분이 지금 이만갑을 보고 계시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만약에 땅이 꺼져서 no. 그대로 오. 꺼져버린 땅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요? 상상하기 싫어. 영화지, 영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서울과 가까웠던 충격적인 싱크홀 사건은 2014년. 2014년? 바로 잠실 L타워 근처에서의 싱크홀 사건인데. 아, 맞아요. 네, 서울 석촌동 지하차도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 싱크홀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난 건 지난 5일. 지하차도 입구에 지름 2.5m, 깊이가 10m나 되는 구덩이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임시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여 뒤 지하차도 아래 중심 부근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 굴이 발견된 겁니다. 그 L타워 근처 9호선 옆에 싱크홀을 조사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싱크홀이 문제가 아니라 웬 땅굴과 터널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저거는 누가 봐도 깎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왼쪽은 절삭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위에는. 아, 그거 한 거네. 아주 직각이네. 모양이, 이게 모양이 아무리 봐도 누가 판 터널 같단 말이야. 네. 당시에 발견된 굴의 길이가 무려 80m고 높이가 4~5m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저 안에 아마 수백 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저 모습을 보라고. 천장 아직은 인공 구조물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자연이다 하더라도 왼쪽 있잖아요. 여기 저기도 토끌 구조물이거든. 네. 근데 바닥도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맞아요.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남찜 탕골이 결국 북한에서부터 파고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소름 돋았어. 잠실까지 간 거야. 잠실까지. 잠실까지 통과해서. 나는 음모론이 이제 막 떠돌았죠. 중간에 막혔나? 아 무서워. 자 이런 의혹들이 붙는 이유. 실제로 남북 역사 속에 남침용 땅굴이 공식적으로만 4개가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4개나. 지금 보니까 이게 하늘은 공군이 지키고 바다는 해군이 지키고 땅이야 육군이 있지만 이거 만약에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면 하이패스예요 그냥. 이게 우리 이제 체력치인데 네. 막힌 거지. 이거 말씀 이제 그걸 팍 먹었다. 다 먹은 거지. 네, 팍 먹었은 게 아까 내가 봤을 때 9호선이 30m 땅굴 대로니까. 애들이 이거 봐. 여기 퇴적 시커먼 게 퇴적층입니다. 그 이제 여기 퇴적 여기 퇴적층입니다. 이거 퇴적층. 왜냐하면 흙이 이제 조금 한강이 지금 쌓인 거예요. 이게 흙이 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였죠. 쌓았는데 여기 이제 얘들이 파먹은 겁니다. 이 용도가 삼성이 팠느냐 안 팠느냐가 중요하고 이 흙을 누가 팠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 흙을 용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흙을 아까시 북한군 애들이 그 지하철 2호선 9호선이 오니까 막았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 흙을 삼성이 일부러 파진 않을 사람 말이에요. 일부러 나갑니까? 그죠? 시중에 파고 아니 삼성이 팠대요. 삼성이 안 팠대요. 삼성이 이걸 팔 리가 있나요? 삼성은 안 판대요. 삼성은 안 판대요. 그러면 뭐요? 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흙을 보기 어렵거든요. 맨날 깃발 모래 섞인 걸 똑같이 역대체로 하거든요. 역대체가 똑같이 한다면 바로 이런 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얘들이 그 삼성에서 이제 TBM으로 하늘 갈 때 나 역대측인데 이런 흙을 필요해. 이 흙이 이제 이런 게 보기 어렵다고 해요. 우리 나갈 때 그렇죠. 막상 보려고 하면 홍토나 이상한 흙이라고 이런 게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건 강가에서 파야 된다고 이게 이 강가에도 이거 석촌이 옛날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제 태조층이 처음에 태조층 아니에요? 그 태조층은 뻔해요. 그때 잘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장마 때 요 장마 때 이게 뻘이 내린 겁니다. 시커먼 뻘층입니다. 이게 뻘층. 아니 아니요. 시커먼 거는 뻘층입니다. 뻘층. 그러니까 퇴적암이 쭉쭉 쌓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갈과 모래가 쌓였는데 이 검은 것은 그때 장마졌다는 얘기예요. 장마. 그러니까 이 장마졌기 때문에 뻘이나 흙이 이게 내려왔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갈 같은 그 강물에서 같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런 때는 장마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막 비가 많이 오니까 뻘이 이렇게 내린 거예요. 뻘.
근데 이게 이제 모래 같은 게 내려오면서 저쪽 끝에도 이제 나와서야 된다. 저희 이게 한 층 한 층에 아마 1년 됐을 지 몰라요. 1년. 그 장마철에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게 나와주십시오. 거기 퇴적층이죠. 이거 잘 찍으세요. 이거 퇴적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나와주십시오. 올라가시죠 이제. 예, 다 봤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차가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 무너져 한 번쯤 지켜보는가? 여기 사진 좀 더 찍기래요. 그럼 차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래, 협조. 빨리 올라가십시오. 도와주려고 그래.